계속해서 또 이번엔 특별한 무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70년대 쇼의 중심이 됐던 분이 그렇죠. 바로 이주일 씨입니다. Like you had me so cold. Oh, oh, hey, should not know. Since you left, now I'm starting to grow. Oh, oh, I don't. 아주 박수 한 송. 목소리가 좋아. 박수 한 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수 친 여성분들은 전부 다 제 집 사람들입니다. 저 이렇게 나오니까 잘생겼죠?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시면 손 들어봐. 누가 나 좀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사주가 되니까 한 번만 데리고 살아. 예, 요즘 저 이준 선생님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무지하게 바빠졌습니다. 촬영이 엄청 들어와요. KBS, MBC, SBS 촬영하고 1도 촬영이 있습니다. 무슨 촬영이냐면 엑스레이 촬영. 글패도 촬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야. MRI 촬영. 부자이 바쁘니까 많이 좀 살아주시고, 오늘 저, 우리 저 시, 저 수원 시민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또 하고 왔는데, 머리 괜찮아요? 이게 무슨 파마인지 알아요? 스트레스 파마입니다. 아무튼 얼굴이 언짢은데도 잘생기게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저기 누님은, 나 딱 나오니까 환장을 하네, 환장을 해. 아까 보니까 뒤에서 걸음걸이가 이래, 이래. 응? 이래, 이래. 아직 예의를 안 났나 봐. 걸음걸이가 섹시해, 사랑받아. 저 언니는 어떻게 그런지 알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예의를 다섯 명 딱 난 언니. 일곱 명 난 언니. 이제. 아이씨, 언제가 미쳐버려. 이런 어머님들은 사랑해야죠. 왜냐면 자식들 뒷바라고 신랑 뒷바라고 고생을 무지하게. 이런 어머님 박수 한 번이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얼굴 볼만하죠? 네.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가실 때에 빵이나 사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님은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나오지 마세요. 제가 고난도 묘기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첫 번째 마이클 잭슨 빌리진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감독님 크게 좀 해주세요. 박수 함께 출발! 박수! Give it to me like...
다 같이 함성! 저 뒤에는 하나도 안 질러, 씨. 저 뒤에만 함성!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해야 돼요. 제가 소독해가지고 여자분들한테 드리면은, 이걸 잡은 순간 입이 튀어나와, 이렇게. 여기는 제 집사람입니다. 아, 진짜 힘들어. 아깝 줄 알았네, 씨. 아니, 불을 댔는데, 다른 데에서는 불을 댔는데, 잠깐 타고 말았는데, 계속 타고 있어. 죽게. 야, 딱 내 스타일이네. 아, 참 이쁘네. 아니라고? 술 먹어봐. 다 먹으라 그랬지. 화이팅, 세 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아프지 마세요, 화이팅. 여러분, 번창하세요, 화이팅. 세 번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크게 다 같이 해야지 기를 받는 거야. 건강하세요! 화이팅! 아프지 마세요! 화이팅! 하시는 사람 번창하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코미디언 나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네. 이주일 선생님보다 더 웃긴 것 같아요.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이주일 선생님은 이것 뺐죠? 네. 얼굴이 못생겨서 거시기 하다는데 뭐 정말 이런저런 공연을 제가 많이 다니지만 야 저분이 원래 이주일이 아니고 라동근으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